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같이 EPS 토픽 공부해요. 선생님과 어휘 공부합니다. 네. 자, 오늘은 바로 해, 비, 더워요. 날씨를 공부해요. 자, 여러분. 여기 이거 뭐예요? 알아요? 네. 이것은 눈입니다. 눈이에요. 눈 위에서 아래로. 네. 그래서 눈이에요. 눈이 오다. 눈이 오다 말해요. 자, 하지만 여러분, 눈이 오다 말해요. 이상하지요? 동사, 형용사에, 동사나 형용사에 여러분, 말해요 할 때, 요 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눈이 오다 말해요. 아니요. 말해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자, 그런데 뉴스에서 눈이 와요. 아니요. 뉴스에서 말해요. 동사와 형용사에 붙습니다. 해요. 그래서 눈이 옵니다 말해요. 눈이 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말해요. 눈이 옵니다 말해요. 괜찮아요? 자, 눈이 옵니다. 날씨가 춥다. 춥다. 춥다 말해요. 추워요. 네. 바뀌는 말, 추워요 해요. 그리고 뉴스에서 말해요. 춥습니다 말해요. 자, 추워요, 춥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바람이에요. 바람입니다. 하지만 바람 해요. 바람이 불다. 여러분도 바람이 불다. 자, 말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말해요. 뉴스에서 바람이 붑니다. 네. 르 없어요. 바람이 붑니다. 뉴스에서 바람이 붑니다 말해요. 자, 추워요. 바람이 불어요. 자, 여러분. 눈이 와요. 바람이 불어요. 언제? 네. 추워요. 언제? 겨울이에요. 겨울이에요. 여러분 나라에 겨울이 있어요? 한국에 겨울이 있어요. 눈이 와요. 바람이 불어요. 추워요. 겨울. 자, 그런데 추워요? 아니요. 덥다, 춥다, 모두 부 안녕. 더워요. 아, 더워요. 자, 더워요. 자, 여름. 겨울, 아니요. 더워요. 해, 많이. 30도.
이렇게 하면 여름. 한국의 여름은 더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름입니다. 여름, 여름. 여기는 겨울이에요.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 한국에는 여름 있어요. 겨울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봄도 있어요. 봄, 여름 있어요. 겨울. 자, 봄 날씨가 어때요? 자, 봄에는 여러분 더워요? 아니요. 더워요? 아니요. 아, 추워요? 추워요? 아니요. 보통 봄에는 따뜻하다. 따뜻하다. 따뜻해요. 따뜻해요. 따뜻하다. 우리 말해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한국에 봄이 있어요, 여름이 있어요, 겨울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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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에요. 가을입니다. 자, 가을은 날씨가 더워요? 아니요. 더워요? 아니요.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좀 시원해요. 아우, 추워요? 아니요. 하지만 바람 불어요. 아, 바람 있어요? 시원해요. 그래서 우리 계절이에요. 자, 겨울 어때요? 추워요. 추워요. 눈이 와요. 네. 그리고 여름 추워요? 아니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더워요. 자, 그리고 봄, 봄이에요. 더워요? 아니요. 안 더워요. 안 더워요. 봄이에요. 네. 봄은 따뜻해요. 자, 봄, 여름, 그리고 여기 가을. 가을. 가을이에요. 가을 추워요? 아니요. 바람 불어요? 시원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나라의 날씨는 어때요? 한국은 여름에는 더워요. 겨울에는 추워요. 봄에는 따뜻해요. 가을에는 시원해요. 여러분 나라는 어때요? 아, 더워요. 오케이. 자, 날씨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봅시다. 자, 날씨가 좋아요. 괜찮아요, 날씨. 네, 그리고 7도 시원해요. 날씨가 좋아요? 시원해요? 말할 수 있어요. 네. 30도, 35도, 더워요. 괜찮지요? 네. 자, 이렇게 온도 있어요. 그래서 날씨 말해요. 그럴 때 날씨에 비 와요, 이런 여러 가지 같이 공부해요.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눈이 와요. 눈이 옵니다. 말해요. 괜찮지요? 네. 자, 그런데 이거 눈 아니요. 비. 비, 물이요. 물. 비, 비가 오다. 비가 오다.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말 어떻게? 비가 와요. 비가 와요. 비가 와요.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와요, 비가 와요. 그런데 이제 끝. 네. 끝. 비 와요? 아니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와요? 끝. 네. 그거. 비가 그치다. 비가 그치다. 그치다. 비가 그치다 말해요. 네. 자, 지금 여기 비가 와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비 와요? 오, 아니요. 비 끝. 비가 그쳐요. 비가 그쳤어요? 말해요. 그쳐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우와, 여러분,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좋아요. 비가 와요. 아니요. 바람 많이 많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괜찮아요. 날씨가 좋아요. 말해요. 자, 그리고 어때요? 여기 이거 많이 있어요. 흐리다. 흐려요. 흐려요. 흐립니다. 흐리다. 흐리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 기온, 온도 있어요. 기온이에요. 기온. 오늘 몇 도예요? 말해요. 기온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위는 영상. 영상. 영상 20도. 영상 10도. 말해요. 자, 영 아니요. 여기 추워요. 영하. 영하. 영하 10도. 영하 20도. 한국의 여름 있어요. 한국의 여름 기온은 영상 30도 위예요. 30도 이상이에요. 자, 한국의 겨울. 추워요. 네, 한국의 겨울의 기온은 영하 10도, 영하 15도 이렇게 추워요. 자, 그래서 기온 말해요. 영상 영하.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봅시다. 지금 여기 앞에 이거 있어요. 그래서 영하 10도예요. 영하 10도.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영하 2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로 영하 9도예요. 자, 기온이 아래로 내려가다. 기온이 내려가다 말해요. 기온이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자, 영하 9도예요. 이제 다시 위로 영하 3도예요. 기온이 위로 올라가다. 기온이 올라가다. 올라가다. 기온이 올라가다 말해요.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날씨 공부해요. 여러분 여기 날씨 어때요? 비가 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날씨 말합니다.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 오늘 날씨 어때요? 이야기해요. 자, 이 사람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여기 비가 와요. 말해요. 그리고 여기도 비가 와요. 날씨가 좋아요. 하지만 조금 더워요. 네, 이렇게 일기예보 있어요. 일기예보에는 이렇게 날씨가 어때요? 기온이 어때요? 기온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그래서 선생님하고 날씨 어때요?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자, 이거 비가 와요. 그리고 이건 조금 눈이 와요. 더워요. 이렇게 날씨를 말하는 어휘 많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해야 해요. 자, 그러면 EPS 토픽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림을 봅니다. 맞아요를 우리 찾아요. 자,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괜찮아요? 네. 자, 그림 보세요. 여기. 여러분, 답 어디 있어요? 맞아요. 더워요? 아니요. 더워요. 네. 비가 와요? 아니요. 비가 와요. 이거. 네. 비가 와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 불어요. 네. 정답은 4번. 추워요. 자, 여러분. 괜찮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EPS 토픽에 나오는 날씨 어휘들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어요. 자, 여러분 집에서 다시 공부하세요. 그리고 문장도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을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